우리 공격부는 술래잡기라고 아시나요? 알죠? 어, 보통 이제 술래가 도망치는 애들 뭐 잡고, 잡힌 애가 술래가 돼서 뭐 다시 뭐 또 이제 뭐 잡고 뭐 그런 게임을 술래잡기를 하죠. 네. 한번 이 카드로 술래잡기를 해볼까 해요. 네. 그러기 위해서는 술래랑 도망치는 카드 하나씩 필요해요. 네. 일단 처음이니까 제가 술래가 돼볼게요. 네. 그리고 저는 적당히 어, 요거 이쁘다. 흰 스페이드. 네. 이걸 술래로 하고 우리 공격부는 또 아무거나 선택해주시면 되고. 네. 이 카드 도망치는 카드고 카메라에 확인시켜주시면 돼요. 네. 저는 보진 않도록 할게요. 네. 기억하셨나요? 네. 그리고 요 카드. 네. 이거는 중간 한 이쯤에 제가 잘 넣어주도록 할게요. 네. 이렇게. 그럼 선택하신 카드가 어디 있죠? 중간 어딘가에 잘 들어가겠죠? 네. 근데 요게 술래니까 방금 그 카드 잡아올 거예요. 네. 되게 순식간이니까 잘 집중하셔야 돼요. 네. 자, 보세요. 그래서 하나, 둘, 셋 하게 되면은 피스패드가 선택하신 4다이아몬드를 다 그대로 잡아오게 되는 거예요. 네. 맞나요? 맞아요. 자, 그럼 이제 당신이 술래야. 아. 나도 숨어야지. 근데 힌트를 드리자면은 네. 제 카드는 중간 어딘가쯤에 있어요. 아, 중간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. 네.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네. 일단은 우리 관객분이 선택하셨던 건 4다이아몬드. 네. 그리고 제 거는 퀸이었었던 거죠. 네. 이 옆에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글쎄요. 아, 잘 모르겠죠. 네. 아, 근데 아, 우리 관객분이 좀 뛰어난 술래인 것 같긴 해요. 네. 맨 옆에 보면 정확하게 제 카드인 퀸 스페이드가 위치하게 되는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